그러면은 사이너스 노드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전기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심장을 빨리 뛰기도 하고 늦게 뛰기도 하는가를 갖다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어요. 사이너스 노드는 페이스4의 Slow Spontaneous Depolarization 함으로써 자동으로 가는다고 했어요. 이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사이너스 노드는 천천히 어떠한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분극을 하다 탈분극이 문턱을 넘기는 순간에 더 많은 세포 외부에는 양이 들어오면서 탈분극하고, 이게 결국에는 심장의 전기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데, 이 slow spontaneous depolarization 되는 정도가 더 빨라진다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너스 노드는 셀 멤브레인이 아주 타이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약간 구멍이 벌려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 외에 있는 양이 스물스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 어떤 일 때문에 구멍이 더 커졌다 그러면은 세포 외에 있는 양이 더 빨리 세포 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은 문턱에 더 일찍 도달하기 때문에 전기를 더 빨리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포 외에 있는 양이 스물스물 들어가는데 구멍이 오므러졌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작용되는 것이 뭐에 의해서 작용되냐면, 사이너스 노드에 자율신경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뭐예요? 우리가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싸우거나 이럴 때죠. 그러면 심장이 막 박동이 빠르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사이너스 노드 주변에 있는 그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서 사이너스 노드에서 그 교감신경의 끄트머리에서 카테콜라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카테콜라민을 내면은 바로 사이너스 노드에 있는 셀 멤브레인의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이 더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되냐?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잠자거나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럴 때, 그럴 때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서 쿵쾅쿵쾅하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랬던 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심장 박동수가 늦어져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문턱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그래가지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받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뭐 아주 쉽게 보신다면은, 요게 이제 뭐 평상시죠. 평상시에 레스팅 슬로우 스폰테니스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정도가 이 정도다 면은, 이 정도의 심박동수가 60회다 라고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교감신경 자극을 받아 흥분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지죠. 전기를 더 빨리 만들어내서 박동수를 더 올리게 되고, 반대로 잠잔다 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훨씬 더덜 가파라지면서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를 갖다 훨씬 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이너스 노드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는 여러분들 의학에서는 사이너스 노드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지만, 워낙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마라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마라톤에서 선수들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아닌 중거리 선수를 특별하게 돈을 줘서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수들은 초반에 냅다 빨리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보겠다고 나선 선수들이 자기보다 빨리 뛰는 놈이 있으니까 자기도 할수 없이 죽도록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라톤 대회에 기록을 좋게 하려고 고용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거든요. 바로 페이스메이커가 빨리 뛰게 되면 기록이 좋아지는 거고, 모든 선수의 기록이 좋아요. 페이스메이커가 천천히 뛰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심장에서는 사이너스 노드가 그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이너스가 빨리 전기를 만들었다, 우리 심장은 빨리 뛰는 거고, 천천히 전기를 만들면은 심장은 천천히 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퀴즈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요게 이제 우리 이미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심전도의 PQRST,
이죠. 여기서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서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1, 2, 3중 어디에 해당되겠는가 하는 게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를 한번 찍어보세요. 다 찍으셨습니까? 자, 정답은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대개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P웨이브가 아니겠냐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P웨이브가 아닙니다. 뒤에 얘기가 되겠지만 P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사이너스 노드의 전기가 아니라 심방의 전기예요, 심방. 그럼 사이너스 노드 만드는 전기는 어디가 있냐?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점은 P웨이브가 나타나기 직전에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심전도에 사이너스 노드가 만드는 전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사이너스 노드가 만드는 전기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일반 심전도 기계를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증거가 바로 P웨이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주 도식이 잘 나와 있는데, 사이너스 노드가 전기를 만드는 시점은 피파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어떠한 파형도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든 전기가 심방으로 전달되겠죠. 심방의 어느 부분이 될까요? 사이너스 노드가 우심방에 있고 우심방의 우상방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든 전기가 첫 번째 떨어지는 심방 세포는 바로 우심방의 우상방, 사이너스 노드 주변에 있는 심방 세포에 전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쯤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심방에서부터 쭉 흐르고 흘러가지고 끝머리는 결국 좌심방의 가장 변방에 도착하는 게 피파가 완성되는 시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우리 벌써 한두번 봤던 그림이죠. 이쪽 그림은 심장 근육 세포가 저러한 특수한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의 전기가 흐를 때에는 어떠한 방향성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보이는 그림은 사이너스 노드가 심장의 가장 우상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의 전기 흐름 역시 심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상에서 좌하로 흘러간다. 결국 심장의 전기는 어떤 틀림없이 어떤 방향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이라는 것은 심장 전체적으로 볼때 우상에서 좌하로 가는 방향이다 하는 걸 갖다 우리 쉽게 이미 알고 있어요. 아인트호벤이 120, 30년 전에 심전도를 발명할 당시에 이분이 한 약속이 있어요. 이건 이분이 자기가 발명자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인 거는 심전도를 우리가 공부할 때 크게 자꾸 이렇게 외우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도 쉬워요. 심전도의 약속입니다. 이거 아인트호벤이 만든 약속이에요. 심장에서 전기의 흐름이 플러스 전극을 향해 다가오면 파형은 위로 올라간대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긴가민가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장에서 전기 흐름이, 이 그림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심근세포 하나에서 전기가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방향이 심장에서 전기 흐름이 하면서 괄호 열고 뭐라고 그랬냐면 탈분극이 있었어요. 탈분극이 플러스 전극을 향해서 다가오면은 파형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에서 전기 흐름이 플러스 전극을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극이 여기 있지 않고 저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심장에서 전기 흐름이 플러스 전극에서 멀리 가면 파형은 내려간다 이렇게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두 번째, 심장에서 전기 흐름이 하고 탈분극이라고 돼 있어요. 심장에서 전기의 흐름, 탈분극이 아니라 만일 재분극이라면 또 어떨까? 그것도 아마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진 않을 텐데 다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거는
심장에서 전기의 흐름, 탈분극이 플러스 전극을 향해 다가오면 파형은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플러스 전극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심전도를 아마 찍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심전도 찍을 때 보면은 온 몸에다가 환자 심전도 찍는 사람 눕혀 놓고 팔다리에 네 개를 붙이죠. 팔다리 네 개 붙이고 가슴에 여섯 개를 붙여요. 그래서 심전도를 찍습니다. 그 전극, 사람 몸에 부착하는 것을 우리 전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전극 중에서 플러스 전극을 향해 다가오면 이라고 쓴걸 보면은 어떤 놈은 플러스고 어떤 놈은 아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이제 같이 공부해 보죠.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또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자. 심장의 전기 흐름은 방향과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세요. 전기가 탈분극이 플러스 전극을 향해 올때 심전도에는 상향파가 그려진다. 바로 저 그림이죠.